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. 이날 개막식 사회에는 해외 게스트로는 최초인 탕혜이와 국민 배우 안성기가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올해 영화제에는 75개국에서 출품된 304편의 영화를 상영해 각국 거장들의 작품과 신예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개막작 콜드워 기자회견에 렁롱만, 써닐럭 감독, 배우 양가유와 곽부성이 참석해 영화제를 찾은 소감을 전했습니다. 곽부성은 홍콩 영화로는 최초로 개막작에 선정된 것이 기쁘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레드카펫에 국내외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영화제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. 장백지 등 세계적인 배우를 비롯해 이병헌, 정우성, 한가인, 문근영, 이재훈, 조여정 등 수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. 부산의 열정과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